염색증이요, 선생님? 네. 어디에 생겼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좀 달라지지요? 네. 네. 담석증은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달리 명칭하고 있습니다. 예. 간내결석과 간내결석으로 구분을 합니다. 예. 예, 간내결석은 간 안에 생기는 결석을 간내결석이라고 하고요. 네. 간외결석은 담도에 생기는 결석과 담낭에 생기는 결석을 다 간외담석. 예, 간외담석이라고 명칭하고 예. 있습니다. 네. 네. 자,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들으면 좀 헷갈립니다. 그래서 그림을 보셔야 정확하게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요 네. 위치가 조금 여러 장기들이 많아서 헷갈리긴 한데 그래도 네.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. 네. 예, 저희들 이제 우리 몸에 간이 있고요. 네. 그래 간에서 생기는 쓸개물이 담도를 통해서 이동하여 네. 십이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. 예. 그 이동하는 중간에 이제 저장 창고와 농축 역할을 하는 담낭이 있습니다. 간은 예. 담즙을 생성하는 공장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예. 담도는 우리가 담즙이 흘러가는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도로. 네. 예. 그리고 담낭은 네. 담즙을 보관하고 네. 농축하는 휴게소 혹은 저장 창고 같은 역할을 하는 장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, 예. 예, 담즙은 간에서 생성이 되어서 예. 우리가 공복 시에 네. 식사를 하지 않고 있을 시에 담낭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.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은 예. 이 담즙이 수축이 되면서 예. 음식물과 섞여서 음식을 소화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예. 그 소화하는 역할 중에서 네. 담즙이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가 섭취한 식사 중에 예. 지방의 소화 흡수를 체내 흡수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예. 그러면 담즙이라는 게 결국은 하는 역할이라는 게 소화에 도움을 주는 역할. 네, 우리 몸의 지방을 소화시키고 체내 흡수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화액입니다. 그렇죠.